안녕하십니까. 대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, 저녁 시황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 좀 보겠습니다. 네, 제 채널에서 요 체크리스트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아무튼 요 잘 좀 체크하시고, 특히 환율 부분과 금리 부분, 네, 또 특이사항으로서, 예, 네, 국가연동채, 네, 팁, 네, 그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, 네.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올라들 와 있는데, 파월 2% 넘는 인플레 불편하다.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, 그 다음에 주간 실업법 청구가 36만 명. 예. 최저치입니다. 예.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 거고, 그 다음에, 예. 건들락 이분이 장기적으로 달러 크게 하락할 것이다. 요런 내용들 한번 잘 좀, 네, 체크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, 대체 대조표 8조 달러 아래로 결국은 내려갈 것이다. 이게 뭐냐면, 네,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예요. 네, 잘 좀 보시고,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외환 쪽에 보면, 여기 물가체계가 나옵니다. 인플레 헤지 앤 금보단 물가체가 좋다. 그럼 실제로, 물가 연동 국채가 이제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고요. 앞으로 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오늘 거, 오늘 거죠? 오늘 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9시 반에 근원 소매 판매가 나올 겁니다. 예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과 예측이 있는데 지금 근원 소매 판매가 예측이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. 네. 소매 판매도 좀 보시고요. 여기도 증가했죠. 마이너스 1.3에서 마이너스 0.4. 그래서 소매 판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, 네,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. 네. 잘 좀 보시고, 잘 판단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그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요거, 네, 신규 수당 실업 청구 건수인데요. 이 팬데믹 이전에는 20만 건이었어요. 최대가 이제 21만 건. 네. 신규 수당 청구 건수. 근데 이제 지금 최저치를 나타냈죠. 그러면 지금 20만 건에서 한 16만 건이나 좀 더 됐는데 확실히 확연하게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도 지금 완만하게 내려왔고요. 그러면 고용 시장의 어떤 조금의 어떤 회복, 예,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 상승률하고, 네, 그 다음에 요 고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최저치입니다. 360 지금까지. 그래서 앞으로 요 흐름이 중요한데, 네,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 건이었는데 36만 건, 네, 상당하죠. 이전보다는 확연히 지금 내려오는, 네, 그런 상황이고,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도 중요하다. 주별 나오니까요. 여러분들도 잘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. 자, 달러 인덱스입니다. 아까 건들락이 달러가 이제 폭망할 것이다. 그 얘기 뭐냐면 현재 이제 돈을 풀고 있다. 그 얘기죠. 그래서 저는 아주 큰 추세를 보면. 추세 자체는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돈을 풀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보는 건 뭐냐면, 여기 박스권에서 요 상단, 그죠? 제가 보는 거는. 네. 지금 하단 쪽에서 상단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요 상황이죠. 그래서 최소한 100 정도는 갔다가 꺾이더라도 꺾이는 거 아닌가.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주 강달러 기조는 아니고요. 여기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100 정도 근처만 와도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자, 일봉을 보시면, 네, 안 내려오고 있죠. 네,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지금 며칠 동안 지금 계속 여기를 지키고 있는데 일단 93을 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93. 네. 그래서 지금 살짝 양봉 생기고 또 음봉 지금 요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는데 요 흐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, 유로입니다.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계속 하락 추세 지금 이어가고 있고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에 주체들이 지금 배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잘 보시고 1.17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요거는, 네, 실질금리입니다. 10년 만기 0.97.
다시 이제 지금 모양이 마이너스 1 쪽으로 지금 가는 듯한 모양이죠. 요거 잘 보시기 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중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잘좀 보시고 앞으로 그러면 요 실질 금리는 뭐가 결정이 되죠? 명목 금리와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쌍바닥 칠것 같다. 그 다음에 파동으로서 2파, 3파, 4파 조정 38.2% 머물고 있다. 올라갈 확률이 생겼습니다.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고요. 파동 자체도 지금 A파, B파, 그 다음에 C파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국채 10년물 가격이 아주 중요하고요.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바뀌겠죠. 실질금리가 바뀐다는 얘기는 자 지금 국채 10년물을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뭐죠? 내려온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샀는데 만약에 여기가 또 올라가게 되면요. 열심히 또 팔겠죠. 누군가는 열심히 샀고 또 이게 만약에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누군가는 열심히 판다.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국채 10년물과 여기 있는 국채 30년물은 이쪽 주식 시장의 헤지형으로 자, 주식이 내려갈 것 같으면 요걸 좀 사고요. 그죠? 아니면 주식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는 파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. 그러면 주식시장도 이때부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계속 상승을 이어왔죠.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주식을 개인이 사람이 하지 않아요.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만 조정을 하지 채권 사라 주식 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의 고점이죠. 지금 이따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채권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좀 보고 있고요. 만약에 얘 올라가면 주식 시장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정크본도 요 수요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, 앞으로 이 흐름 아주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파동상 38.2% 피보나치 룰에 의한 상승이 점쳐지는데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올 하반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. 그래서 제 예상은 한 2까지는 가지 않을까. 파동상. 그렇습니다. 잘좀 보시고. 자, 그러면 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. 129. 이게 뭐죠? 물가 연동 국채 ETF입니다.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. 단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았다는 거. 그래도 앞선 이런 때보다는 거래량이 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. 조금. 그러면 만약에 얘가 폭발적으로 계속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물가 상승은 기정 사실이다. 그런데 경기가 안 살아나. 그러면 문제죠. 그래서 주봉도 보시고요. 자, 지금 보십시오. 엄청나지요? 그다음에 월봉도 보시고. 그래서 물가는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다. 월봉상 다이버전스 생겼는데 아무튼 잘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요거 이제 올 하반기까지 한번 잘 보시면 어떤 결정이 날것 같고 그러면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사인 그런 것들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죠. 자, 비트코인은 주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게. RSI가 30 내려가는지만 보시면 되겠고요. 드디어 이제 여기 6월 21일 주봉의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저점이 29,927입니다. 현재 31,519. 한 25,000까지는 보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죠. 근데 여러분 요 상승 각도를 잘 보십시오. 이거 주봉인데요. 자, 이런 각도로 올라갔어요. 근데 똑같은 각도로 지금 내려오죠. 이게 시장의 모습입니다. 실제로 이런 모습을 띄워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상을 했죠. 다이버전스 뭐예요? 하나, 둘, 셋, 트리플 다이버전스 이후에 폭락할 것이다. 몇달 만에 그냥 폭삭
했죠. 예. 네. 잘 좀 보시고.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시장, 비트코인만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시장도 이런 모습이 다 있어요. 네.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모습은 여기 모습이죠. 이런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. 네. 이건 아직 없고. 근데 코인이 먼저 시작이 됐고요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까 잘 보시면 되겠고. 그 다음에 WTI. 예, 원유죠. 원유 지금 요 $70 부근에서 자, 지금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또 상승을 할지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70불 깨는지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. 70불. 예.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그 다음에 RSI 값도 지금 48. 하락 기조에 접어들었습니다. 잘 보시고, 잘 판단하시고, 앞으로 흐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우지수 보시면, 다우 선물을 봐도 여기 고점 부근에서 지금 계속 걸리고 있죠. 네. 요거 꼭 명심하시고. 자, 그 다음에 S&P 500을 보는데, 자, 월봉입니다. 아까 상승 각도. 네, 상승 각도. 네, S&P 500. 자, 주봉을 한번 볼까요? 네, 상승 각도. 비트코인이 좀 더 세네요. 그죠? 네. 그러면 얘도 이 상승 각도 대신에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. 네, 한 이런 식으로. 그죠? 아까는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갔다,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얘는 좀 각도가 조금 원만하죠.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. 여러분들, 잘 좀 보시고. 예.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거 다이버전스. 자, 주봉에서 어떤 모양이 생겼을까요? 더치 캔들 뜨네요. 네. 역사적 고점에서 더치 캔들. 자, 그 다음에 요거 엄청난 다이버전스 이제 시연할 것이고, 그 다음에, 예, 뭐 요거 다이버전스 뭐 생긴 거. 자, 일봉을 보시면 S&P 500. 예. 자, S&P 500 일봉에서는요, 여기 상단을 연결한 요 초록색 추세선, 여기도 추세선 요거 짧은 거 있죠. 요거 이탈하면 큰일 납니다. 예. 지금 완전 쇠기형이죠. 잘 보십시오, 여기. 원래는 이쯤에서 멈추고 이거 내려왔었어야 되는데,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, 예, 그런 모습인데,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. 예. 역사적 고점 찍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자, 요 부분인데, 자, 여기서 가격이 올라갔죠? 자, MACD 보세요. 내려왔죠? 여기 데드 크로스 났죠? 잘 보시고, 그 다음에 RSI는 여기 거의 고점이 갔습니다. 다이버전스죠? 예,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. 자, 그 다음에 MACD 보시면 크로스 났죠? 지금 요거. 예, 역사적 고점이죠? 지금 고점이 낮아지고요. 앞으로 이제 흐름에서 저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계속 나온다면, 아, 이게 뭔가 이제 한계에 와 있지 않을까? 그래서 4,300? 여기, 요, 초록색 추세선 요거, 4,300. 잘 좀 보시고, 잘 판단하시기 바라구요. 네. 중요합니다. 요거 단기, 초단기 추세선 요거, 4,300? 네, 4,300? 요거. 지금 4,356인데, 예. 지금 여기서 버팅기고 있는데 잘 보시구요. 그래서 요거 진짜 위험한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예. 자,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 나스닥 주봉도 대단해요. 예. 여기 보시면 엄청난 다이버전스죠. 네, 주봉상에서 도치 캔들 뜨고 있죠. 역사 고점 도치. 네. 잘 판단하시고. 자,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, 네, 여기도 역사 고점 이후에 고점이 살 낮아지면서 요 흐름 잘 보시고요. 드디어 RSI 값이 자 7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68입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크로스 났어요. 뭐가? MACD 크로스 나고 폭락. 여기도 MACD 크로스 나고 폭락. 지금 현재 크로스 나고 내려오기 시작했죠. 아,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세 번째 여기 추세선, 네, 14,500. 네, 여기 14,400, 14,500. 요거. 요거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13,700, 예, 13,800 이 정도. 네,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크로스 났고, 자, 폭락했고, 여기도 크로스 났고, 그죠? 여기 폭락했고, 여기도 크로스 났고 폭락을 했죠.
잘 보십시오. 크로스 나올 때마다 항상 뭔가 있었습니다. 내려오는 이 흐름. 그래서 현재 크로스 났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방향을 보일 겁니다. 그럼 제가 걱정하는 건 요거. 예. 그 다음에 요거. 예.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여기를 붕괴시키는지 예,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역사적 고점에서 참 이렇게 헤매고 있다. 네. 자, 보시고 이번에 내려오면 조금 무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앞으로 시장 흐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 변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니까요. 잘 보시고 bearish engulfing 네 생겼고 지금 이렇게 있다.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화두는 뭐냐? TV입니다. 물가 연동 국채. 앞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아주 중요하다. 네. 고점 찍고 내려올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 예.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체크리스트 잘 체크하시고 네. 그다음에 제가 아이들 후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네. 공부하셔야 되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합니다.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는데 팩트는 수용하십시오. 네, 지표 같은 것들 좋아요, 구독, 구독 알람,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.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건강하십시오. 대산이었습니다.